옛날 옛날에 아주 위대한 서커스 구들사들이 있었습니다. 한 명은 어떤 잔소리라도 뚝딱 돌고 나올 수 있는 탈출 마술사. 또 한 명은 하늘을 슝 날아오르는 우아한 공중보계사.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둘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굉장한 무기를 펼쳐보였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. 왕, 영왕, 유명인사, 오조비행사들까지! 고개사들의 재주는 위대했지만 둘의 사랑은 더욱 위대했습니다. 그 한없이 깊은 사랑에 고양이들은 노란애들 대흥행 노렸고 강아지들은 환희에 찬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. 둘은 마을 언저리에 예쁘고 고즈넉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밤공기를 즐겼죠. 매일 밤 마을 아이들은 잔뜩 부푼 마음으로 고개사가 늘 들고 다니는 빛나는 하얀 스카프가 펄럭이길 기다렸습니다. 둘이 지나갈 때 보여줘! 보여줘! 라고 외치며 아이들만을 위한 눈부시고 화려한 수가 시작되었죠. 물론 둘은 서로를 몹시 사랑했고 아주 유명했으며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땅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. 우린 모든 걸 전부 가졌어요. 부인이 말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만 빼고요.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요. 기다려온 네 사람, 남편이 말했습니다.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. 시간도 우리를 사랑한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을 다루거나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.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. 밤마다 둘은 커다랗고 텅 빈 집에 그리는 침묵의 속에 귀를 기울이며 아이가 뛰노는 소리로 이 집이 가득 찼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죠. 야, 너무 슬퍼. 그만할까요? 그러지 마. 슬픔이 삼켜버린 둘 갈수록 더 위험한 용기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. 살아날 수 없는 삶의 비극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리하여 둘은 어떤 행성과 은하에서도 볼 적 없는 최고로 위험한 용기를 선보이게 됩니다. 이를 하여 남편이 말했습니다. 전 세계의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탈출 마술사가 입을 떼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필프스 선생님. 내일 뵐게요. 그래, 입학식 잘하고 와.